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오늘 처음이시죠? 네. 네, 인사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네. 아니, 항상 방송에서 늘상 뵙고 있어서 네. 꽤 어색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에요. 어색해 보이십니다. 네. 아니, 저도 뭐 방송도 많이 봤지만 네. 이제 저보다 오래 또 인사 업무를 많이 하신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또 강의나 이런 책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많이 참고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되게 영광입니다. 아, 네. 저도 영광인데. 오늘 그러면 두 분의 케미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아, 완전 기대하셔도 돼요. 어색함이란 게 뭔가요? 지금 이미 없어졌잖아요. 네, 오늘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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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은 정말로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요? 저는 20대, 30대까지는 네. 다 친구고 많은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젊은 사람도 많이 그럴, 아, 물론 저도 젊긴 네. 하지만 근데 이제 네. 이렇게 와보니까 친구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소수가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힘들 때 그때 남아있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한 지금 한 10명? 오, 부자시네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사실은 저는 친구 얘기를 하면은 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종익생활을 하다가 네. 그때는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좀 많이 어울렸었는데 네.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점점 이제 또 호불호가 좀 갈리고 네. 생각이 좀 굳어지면서 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좀 만남을 유지하다 보니까 네. 좀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사귀는 것도 좀 어렵고 지금 뭐 가장 친한 친구들 해봤자 서너 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네.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 취업 포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취업 준비 때문에 포기한 것들은 무엇이냐. 2위가 바로 친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네. 네. 꼭 친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1위는 휴가 및 여행이었습니다. 네. 네.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린 것 같아요. 사실 문제인 사람들은 휴가 여행 이런 거 잘 챙기죠. 그리고 저는 여행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하다 보면 왜 막 수십 번씩 탈락을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여행이 좋은 보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 맞네. 그럴 수 있겠네요. 나를 찾는 여행. 취업도 참 좋지만 금전도 좋고 취업도 중요한데 그래도 또 친구라든지 좀 너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만 하면 이제 그동안 자기가 소홀했던 것들을 한 번에 다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착각입니다. 제가 이제 공채기간 때 이제 제 블로그에 학생들한테 좀 쓰는 글들 중에서 네. 상당 부분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너무 날카롭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게 나중에 다 후회가 된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성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틀렸다라는 것을.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주의를 해줘야 되고 취업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작은 시간을 좀 활용해서 좀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면 또 행복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차지하잖아요. 오늘 좀 갑자기 생각나고 보고 싶어지는 친구한테 또 연락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부터 네, 녹화 끝나고 바로 해봐야 되겠네요. 바로 직무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화재의 영업 직무로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면사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네. 삼성화재 어떤 회사인지 우리 같은 삼자로 시작한 삼촌께서 네, 소개를 해주십시오. 삼성화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손해보험 회사고요. 1952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꽤 됐죠. 네. 지금 현재 미국, 유럽,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 이런 곳에서도 영업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험뿐만 아니라 종합 금융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입사 조건은 어떤가요? 뭐 기본적으로 삼성 공채는 3급, 4급, 5급으로 나눠서 채용이 진행되는데요. 네. 3급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졸 공채, 4급은 초대졸, 5급은 네. 이제 고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영업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직이다 보니까 대졸 공채 지원자들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학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픽이라든지 토스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한자나
그다음에 중국어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들으니까 신 HSK 뭐 네. 중국어 5급 이상이면 뭐 GSAT의 최대 5%까지 가점이 부여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영업 직무가 하는 일 좀 알려주시겠어요? 영업 관리, 그죠? 네. 영업 관리. 영업 관리 직무. 지난번에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네네. 그 한밭대 여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씩씩한 학생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 한마디로 좀 저도 표현을 했는데 성과 관리 리더. 네. 성과 관리 리더. 그래서 그 세일즈 마케팅, 그 다음에 항상 신입 육성, 그 다음에 판매 조직을 맡게 되죠. 그래서 활동 지원, 그 다음에 교육도 잘해야 돼요. 네. 뭐 정신교육이나 마인드, 영업하다 보면 이렇게 마인드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그 다음에 고객 상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RC. RC가 뭐냐면 설계사, 삼성화재 설계사. 네. 이분들 관리하는 게 가장 크고 스트레스가 많고 가장 어려운 업무입니다. 특히 대졸 공채로 들어가면 20대 중후반. 근데 이제 그 RC분들의 대부분은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연륜도 많으신 뭐 4, 50대 그러니까 어머님들. 네. 이런 분들이 주라서 사람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소서 같은데 연세 많으신 분을 관리해본 이런 경험이 있으면 가장 좋은 소재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꽤 많다고 그러고 삼성이 왜 그 대졸을 뽑았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조직이 30명에서 60명. 이 조직을 사회 초년생이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리더십은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참 쉽지 않은 네.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우대하는 뭐 그런 자격증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된 네.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고요. 뭐 네. 보험심사 평가사라든지 공인재무 설계사 등의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영업관리 직무라는 게 스트레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필요한 덕목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OPC라고 하네요. OPC. OPC. 네. 그래서 O는 오너십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죠. 이 조직이 내 거다. 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P는 패션. 정말 어렵습니다. 이 네. 영업 조직이 여기는 정말 실적으로 모든 게 평가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운되기도 쉽고 그럴 때 이 리더가 나타나서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그래서 네. 리더는 열정이 뛰어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C는 뭐 코시스턴시라고 그러는데 네. 일관성 이런 거 일관된 생각과 사상, 일처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OPC라는 덕목으로 정해놨습니다. 삼성에서 네. 당연한 것 같지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지키기 예. 어려운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그 영업관리 직무에서 일하는데 이 OPC라는 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흔들림이 없다. 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실적이 뭐 떨어질 때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어쨌든 일관성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참 그 스트레스 관리 참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정말 내가 뭐 좀 무슨 학생회장을 해봤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종합예술입니다. 리더십의 종합예술. 근데 또 엄청 힘들지만 또 성과에 따른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람도 네. 굉장히 큰 직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올해가 삼성에게는 좀 특별한 해였죠? 네, 맞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그룹 공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혹은 내년부터는 이제 각사 공채가 좀 진행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룹 공채 때문에 각사에서 개인의 사업에 맞는 부분으로 채용을 진행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네. 이제 각사 공채를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타겟형으로 채용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룹 공채를 하다 보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각사 공채 각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은 다 원가에 포함되거든요.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CEO 입장에서는 이제 목표 달성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네. 네. 근데 그룹에서는 더 뽑아라. 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이게 없어지게 되면 각 계열사에서 과연 지금처럼 많은 인물을 채용할까?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좀 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미래의 전략실에서 공채를 네. 그룹 공채 담당했었는데 없어지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이 마지막 기회를 노리려고 네. 또 집중적으로 몰렸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 공채 이번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뭐 항상 이제 매년 이제 뭐 마감 일자라든지 아니면 발표 시점에는 뭐
네이버 검색 순위 1위, 그 다음에 홈페이지 먹통, 뭐 이거 네. 기본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네,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뭐 그야말로 집중 채용이 시작이 될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어떻게 채용을 할지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지원자가 삼성화재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입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셀프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주!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삼성화재 해상보험 영업관리직 직무에 도전하는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서광원입니다. 제가 왜 이 직무에 적합한지 또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갖췄는지 앞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눈높이입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좋은 상품을 고객에게 선보인다고 하더라도 뭔가 현장감 있게 찍는 걸 누가 찍어주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성공하기 어려운 영업입니다. 그러므로 영업관리 직무는 어려운 보험 용어를 고객의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띠동갑 나이 차이가 있는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모저모를 동생의 시선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또 제 취미는 피아노 치기인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악보가 없이도 노래를 듣고서만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악보가 없어서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도와준 경험이 많습니다. 네, 두 번째, 협업입니다. 최근 오프라인... 근데 사실은 영업관리는 첫 번째 리더십이 나왔었었나 그랬을까요? 목표에 대한 강한 집념과 네, 이제 리더십에 대한 좀 더 좋은 키워드인데 지점 전체를 경영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다양한 이기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회사의 상품 가치를 다방면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교직편집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부서 간 협의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대표했던 교직이었던 만큼 편집 방향과 소재 선택, 인터뷰 접촉과 원고 작성, 그 전까지 과정이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교무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위원들과 원고에 대한 의견을 합의하고 외부 거래처와의 비용 협상을 통해 다방면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간외교단 NGO에서 활동하며 올바른 한국 문화 알리기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대로 한국의 프랜차이즈 음식점 영어 메뉴 정착을 위해서 해당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또 40여 명의 단원들을 관리하는 지부장으로서 책임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나왔어요. 네, 저걸 좀 더 하이라이트 했었어야 되는데 컨셉을 좀 잘못 잡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다양하게 이것저것 알아보는 과정만큼 취업 역시 지금까지 제가 말한 협업,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풋풋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지원자 서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업, 협의.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걸 강조하려고 하는지 느낌만으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직 본인 스스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진짜 그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그 센 전쟁터에서 일하고 있는 지점장을 한 번도 안 만나봤을 것 같아요. 너무 유해요 지금. 만나봤으면 아 요런 게 중요하구나 해서 이 구성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흥직자 만나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게 좀 아쉬웠네요. 네. 근데 그러면 아, 내용 구성에서도 좀 아쉽고 네, 순서도 조금 아쉽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팀의 리더라기보다는 팀원으로서는 참 잘 따라올 친구인 것 같아요. 느낌상. 뭔가 팀장으로서 아, 내 밑에 두면 잘하겠다는데 리더로서의 그런 면은 잘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3,40명의 그 지부장했던 게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저희가 그 지원 회사나 직무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저 내용만 영상만 본다면 어디로 지원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좀 아쉬운 영상이었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서강원 씨는 서류는 얼마나 또 준비를 잘 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력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에 사진이 없죠? 네. 요즘 많이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한 정보만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공채 같은 경우에도 이 서류 같은 경우에도 사진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인사를 봉주루로 했듯이 이제 네. 불어 전공자, 네. 국제통상학 복수전공자고 역시 프랑스어 있고요. 영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선정 공채 그 기준에 네. 다 적합한 거죠. 네, 기준 이상입니다. 네. 뭐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게 네, 없죠. 특별한 건 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뭐 나중에 좀 궁금해요. 인문 역량 수업 수강 후기 공모전. 요즘 리더들한테는 그 인문학적 소양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아쉬웠던 게 이거는 불어 아는 사람들만 알아서 이걸 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네, 가로하고 뭐 어떤 내용이다 뭐 이런 내용. 네. 특별한 점이 없는 걸로 봐서는 바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세이 3개를 준비를 해야 되죠. 네. 제일 쓰기 어려워하는 게 제일 맨 앞에 나왔네요. 네.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뭐 다른 데도 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첫 번째 항목 네. 같은 경우에는 7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원 동기가 첫 번째 줄에 방카슈랑스 교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네, 그거로 뭐 해외 성장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결론부터 일단은 지원 동기가 나와줬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써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단을 두 가지로 나눠서 소제목을 두 개를 제시했고 네.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하게는 제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친구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 직무 관련 역량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이제 2번, 3번 항목도 보겠지만 직무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네. 결국 이 항목 안에 그러한 역량을 많이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제시하지 않는다? 이 자서서를 통해서 이 친구의 직무 역량을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자체가 맞습니다. 저는 가장 좀 잘못된 전략이 되지 않았나라고 네.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첫 번째 항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 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혹은 모자른 부분을 어떻게 걸 보여줘야 준비를 되는데. 하겠다. 이런 계획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그 제가 지금 안 보이는 게 아쉬운 게 네.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이거는 사실 지점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을 써야 그쵸, 되는데 네. 여기 보면 어떤 종류에 지원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M&A 뭐 이런 것들. 네. 이거는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 뭐 그런 건지. 그러니까 영업관리 지원자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게 네. 좀 애매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지원 동기나 입사 포부를 쓸 때 너무 경영자 마인드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큰 틀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의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해외 성장의 기여를 그러면 실무자로서 어떻게 기여를 네. 할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점장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쉽게 말하면 지점장인데 네. 지점장으로서 어떻게 그럼 그 성장에 기여할지가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문단이 보험은 그 자체로 다른 산업과 함께합니다. 이거는 뭔가에 소개하는 문구 같거든요. 그 꿈의 꿈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과도 매칭이 되지 않고 본인이 쓴 내용과도 매칭이 되지 않은 그런 제목이었어요. 저는 만약에 이 친구가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만약에 면접에 갔다면 네. 본인 스스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어요. 네. 왜냐하면 해외 현지 법인 설립이나 M&A 자 그러면 기본적인 어학 실력은 사실 갖춰줘야 되거든요. 네. 물론 지금 이 친구가 이제 토스 레벨 6이 낮은 점수는 아니에요. 네. 근데 해외 현지 법인 물론 중장기적인 일이긴 하지만 정말 본인이 스스로가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략이 좀 잘못되지 않나 압박을 자초한 거죠. 네, 압박을 자초한 거죠. 네. 네. 내려볼까요? 네. 두 번째?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또 1500자 이내에서 기술을 해야 되고요.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 항목에서 기본에서 배운 진실한 마음,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외동으로 자랐고 누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주었고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제목 하나로 기본에서 배운 진실한 마음에 들어가는 두 문단 자체가 연결성이 전혀 없거든요. 이걸 왜 진실한 마음으로 했는지 좀 의문이 갔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무자분께서 읽을 때 영업관리 지점장 맡겨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막 그 막 전쟁터인데 하면 성장을 좀 딱 보고 얘 좀 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영업관리라는 건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좀 착한 거죠. 착하고 잔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진실한 마음, 신뢰 다 좋은 키워드고요. 충분히 네. 강조할 수 있어요. 네. 영업에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하지만 강조했다면 한 3, 400점에 끝날 내용을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쓴 거예요. 너무 이 글자가 아까운 거죠. 네. 이 친구가 정말 이러한 부분에 강점이 있다면 뭐 한 3, 400자를 활용해서 보여줄 수는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책임감이나 뭐 집념이나 뭐 승부근성이나 얼마든지 성장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한 게 너무 이제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사람은 어느 순간 충격을 받고 변해요. 그러니까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어떤 뭐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그 졸업 식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는 격언이었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너 살아봐라. 그래서 이제 33년 동안 매일 거울을 보고 오늘 마지막 날은 뭘 하지? 그랬다가 오늘이 내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항목을 딱 봤으면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격언이었습니다. 17살 때 만난 격언이었습니다. 그 격언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고 그 이후로 저는 33년 동안 일해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썼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그랬었으면 좋은데 저는 오랜 기간 외동아들로 자라서 이거는 이제 어떤 충격을 받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나 이렇게 쓰는 거라서 이것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뭔가 또 이제 새로운 사건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그 축구 동아리 이야기를 써줬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또 코치 역할도 했고 그래서 만약에 뭐 인원 관리라든지 뭐 공정성 뭐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썼다면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어도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뭐 눈 감아준다면 자신이 눈 감아준다면 뭐 일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그냥 이제 넘어가는 표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끔 맡게 된 코치 역할도 쉽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가장 많은 내용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항목이 1500자 안에 자신의 역량을 또 발휘하지 못한 이 내용이 아닌가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럼 또 세 번째 네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참 골치 아프죠. 네. 맞아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천자 자기의 의견을 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은 기업에서 바라는 게 그래 너 뭐 1학년 때부터 뭐 이렇게 우리 지점장 되기 위해서 고민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삼성화재의 지점장이 되려고 고민한 순간부터는 너의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는 이 업종이었으면 좋겠고 업계 이슈였으면 좋겠다. 아마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회 이슈 요즘 보면 보험 사기가 요즘 가장 큰 이슈거든요. 화재 보험은 그거예요. 보험 사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끌어냈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좀 법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봤으면 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좀 다른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영업보다도. 저는 사회 법안 뭐 그런 이슈들이 꼭 그 업계에 관련될 필요는 없지만 그 업계에 미칠 영향이나 본인의 어떤 직무에 영향이 있다면 그런 걸 전망을 해보거나 이제 의견을 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최근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포켓몬고라는 그 게임이 엄청나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그 계속 그 게임을 하고 그래서 그 포켓몬고 때문에 보험 상품이 생겼다는 그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재밌네요. 예, 그래서 게임에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왔지만 자기 어떤 업계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업무와 관련된 그런 걸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한 건 좋으나 그게 연결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기업 뭐 아까 M&A도 얘기했었고요. 어떤 기업 경영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지 이 보험업계에 좀 관심이 없는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지원자가 굉장히 자도서를 잘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셨구나. 뭐냐면
이 3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친기업적 정서를 발휘하고 네. 이제 사회 이런 다양한 이슈에 다각도로 이제 바라보면서 개인만의 어떠한 주관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성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뉘앙스상 이건 좀 법이 좀 잘못됐다. 이게 말 그대로 이거 너무한 거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조직 입장에서 얘기를 하네 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이 문제에 부합된 키워드를 제시했다라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과 관련된 이슈로도 얼마든지 조직 정서를 보여줄 수는 있으면 더 좋았는데 최소한 이 친구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업관리보다는 이제 경영관리나 약간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얘기를 하자면 뭐 김영란법도 그렇고 뭐 계속 이렇게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거를 잘 됐다 못 됐다 이걸 평가하기 전에 일단은 이 환경은 변화할 수 없는 건데 그 안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끝났기 때문에 저는 평가만 하지 말고 의견을 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삼성화재가 이러한 법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담았으면 더 로얄티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네요. 네. 그럼 이제 서류를 보면서 우리 지원자에게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짐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면접관이면 제일 먼저 누구 씨는 영업관리보다 딴 직무에 더 관심이 있으시죠? 이것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압박을 막 굉장히 할 것 같거든요. 네. 저 역시도 뭐 영업관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자발적으로 본인이 생각한 영업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아, 이 친구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고민을 갖고 있구나 사실 금방 보이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이 친구의 뭐 역량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일단 역량 검증이 안 됐다. 서류에서 직무 적합성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좀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역량 검증하는 질문들을 주로 낼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해외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 쓴 거 가지고 다 계속 꼬리를 물 것 같아요. M&A 어떻게 또 할 건지 이 상법 개정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그런 걸 계속 물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화재에서 면접에서 나올 법한 그런 황당한 질문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현장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자기 수하에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직설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 위주로 정리해보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리스크라든지 기타 조직의 이익과 이제 고객의 이익이 상충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질문들을 좀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이기도 하지만 RC를 리크루팅하는 새로운 방법? 뭐가 있나? 그렇죠. 항상 PT 주제로 예전에 많이 나왔었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서강원 씨 우리 모의 면접 기대하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전 평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